정부가 월세 대신 관리비를 올려받는 집주인들을 막기 위한 조치로 이르면 다음 달부터 부동산 중개업소가 전세 월세 매물을 인터넷에 광고할 때 관리비가 월 10만 원 이상 정액으로 부과되는 주택은 8가지 관리비 세부 내역을 공개해야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지난 8월 21일 날 국토부 장관이 중개 대상물의 표시 광고 명시사항 세부 기준 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중개 대상물을 광고할 때 명시해야 될 그 기준을 바꿨다라는 거죠. 개정 이유는 관리비 때문입니다. 요즘에 월세 대신에 관리비 올려받는 집주인분들 많으시잖아요. 이제 정부가 그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터넷 광고할 때 명시사항 기준을 바꾼 겁니다. 핵심은 관리비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알려주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비 외에 포함되는 비목을 나열하고 관리비 부과 방식에 따라서 표기 방식을 명확히 규정하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건 올해 5월 달에 이미 발표가 됐던 내용입니다. 이제 그때는 6월 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50세대 미만 뭐 공동주택이나 다가구 원룸, 오피스텔 이런 다세대 이렇게 관리비에 대해서 별도 규정이 없어가지고 임차인들이 대체 이 관리비가 얼마나 부과되고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가 없는 이런 주택에 대해서 전세월세 이 매물 광고할 때 관리비가 월 10만 원 이상 정액으로 부과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그 부과 내역을 세분화시켜서 표시하도록 하자 라고 이미 이제 발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6월 달부터 하려고 했는데 이게 조금 이제 늦어져 가지고 지금 행정 예고가 된 겁니다. 이 행정 예고는 이제 9월 11일까지니까 아마도 이르면 9월 달부터 이렇게 새롭게 바뀐 표시 광고 명시사항 세부 기준이 적용되지 않을까. 이제 공인중개사나 광고업체에서 이런 원룸이나 오피스텔, 다세대, 다가구 이런 소규모 주택에서 전세월세 매물을 광고할 때 이제 관리비 내역, 특히 관리비가 월 10만 원 이상 정액으로 부과되는 주택들은 좀 세부적으로 관리비가 표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비 및 그 외에 포함된 비목을 각목에 따라 표시해야 된다. 다만 주택법에 따른 주택, 준주택을 포함한 이런 주택 이외의 건축물은 관리비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주택이 아닌 건축물은 관리비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제 주택인 것들은 표시해야 된다는 거죠. 감옥을 보니까 관리비가 정액으로 부과되는 경우, 일정 금액으로 딱 매달 부과되는 경우죠. 그리고 그 금액이 매월 10만 원 이상, 10만 원 미만이 아닌 10만 원 이상 정액으로 부과된다면 그때는 다음에 따른 비목으로 구분하여 비목별 금액을 표시해야 된다. 그 비목을 보니까 8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공용 관리비. 뭐 관리비에는 이제 청소비나 경비비, 승강기 유지비가 다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전기료, 세 번째 수도료, 네 번째 가스 사용료, 다섯 번째 난방비, 여섯 번째 인터넷 사용료, 일곱 번째 TV 사용료, 여덟 번째 기타 관리비. 이렇게 8가지 세부 내역을 다 표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각각 얼마인지도 적어야 된다는 거죠. 다만 중개 의뢰인이, 중개 의뢰인이면 집주인이겠죠. 네, 집주인이 이 관리비 세부 내역을 제시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개업 공인중개사가 8가지 비목별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액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집주인이 도와주면 다 적을 수 있는데 집주인이 이거를 공격에 꺼려가지고
공개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적지 않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옥을 보니까 이런 감옥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 감옥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월 10만 원 이상 정액으로 부과된 주택이 아닌 경우, 그러면 월 관리비가 10만 원 미만인 경우인 거고, 아니면 정액이 아닌 매달 매달 그때마다 다른 이런 주택인 경우입니다. 관리비가. 자, 그때는 관리비의 월 평균액수를 표시해야 돼. 혹시나 8가지 감옥이죠. 이 감옥에 따른 비목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관리비의 이 8가지 중 어느 하나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내용을 표시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이고요. 이 고시 시행 이후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표시 광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관리비가 월 10만 원 이상 정액으로 부과되는 이런 소규모 주택들, 원룸, 다가구, 다세대, 오피스텔, 자, 이런 것들, 그러면 지금 현재 집주인분들이 월세 대신에 관리비 많이 받고 있는데, 뭐 전세월세 신고를 피하기 위해서든 많이 받고 있는데, 이것들 다 막을 수가 있을까? 이건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물론 이제 기존의 관리비 15만 원에 뭐 청소비, 인터넷, 수도요금 이렇게만 썼다가 앞으로는 공용 관리비 얼마, 수도료 얼마, 인터넷 얼마, 가스 얼마 이렇게 세부적으로 8가지나 적어야 하는 불편함은 있겠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만약 집주인이 이렇게 세부 내역을 공개하고 싶지 않을 때, 이때는 이 광고하는 개업 공인 중개사나 이 광고 업체가 굳이 또 세부 내역을 적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그냥 공개하고 싶지 않으면 공개하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월세 대신에 관리비를 이렇게 올려 받는 걸 막기에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물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정부가 어떤 것도 계획하고 있냐면, 우리가 임대차 계약서 작성할 때 그 임대차 계약서에다가 관리비 항목을 다 적자, 좀 구체화시켜서 이것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이미 작년부터 나왔던 말이고요. 지금 현재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보시면 이 관리비 항목에 뭐 정액인 경우 얼마, 그 다음에 정액이 아닌 경우, 이때 이제 관리비 항목을 적게 되어 있는데, 이걸 세부적으로 적자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걸 세부적으로 적게 되면 그 다음 문제는 이걸 가지고 임차인이 왜 우리 집주인은 이렇게 과도하게 관리비를 받지? 라고 해서 그 임대차 계약서에 나와 있는 관리비 항목을 가지고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관리비에 대해서 어떤 이의제기 했을 때, 그때 이제 어떤 기초자료로 쓰는 거거든요. 그렇게 쓴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 관리비라는 건 비용 측면이라서 주인 입장에서 어쨌든 내가 다 썼다라고 하면 참 이거를 어떻게 제재하기가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물론 지금보다는 조금 더 집주인분들이 월세 대신에 관리비를 올려받는 게 조금은 부담스럽겠지만, 그렇다고 완벽하게 이걸 막기에는 조금 힘들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임대차 시장에서 자정 효과는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기사에도 나와 있지만 집주인이 이렇게 관리비 정보를 제공한 매물은 더 투명한 매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임차 입장에서는. 그러면 임차인은 조금 더 선택을 많이 하겠죠. 반대 입장인 집주인이 관리비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투명하지 않은 주택들은 선택을 조금 덜 할 거고, 이렇게 공개가 되어 있느냐, 되어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매물들이 좀 자체적으로 걸러지는 자정 효과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어쨌든 짧은 기간에 월세 대신에 관리비를 올려받는 집주인들을 막기에는 힘들지 않을까 싶다는 것. 하지만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보완 조치들을 취하고 있으니까, 집주인분들은 또 앞으로 어떤 방안들이 나올지
주의 깊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